지금까지 행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패러다임을 바꾼 행정 혁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국내 최초 QR 전문 지방정부 이용의 발행인입니다. 시장님 카메라를 켜시고 시장님 소리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맞춤 행위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 24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시고 느낀 점 한 말씀 하시죠. 네, 요즘에 식당에 출입할 때 QR코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언론 보도 영상도 QR을 통해서 보니까 참 새롭고 네. 신선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보조금 24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조금을 직접 찾아야 하고 또 모르는 그런 누릴 수 없었던 권리를 이제는 정부가 먼저 찾아주고 네. 놓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패러다임을 바꾼 행정혁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조금24는 어떤 시스템인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보조금24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탈인 정부24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그인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취업, 육아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백여 종의 보조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많은 혜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 신청하는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24는 이와 같이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온라인으로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보조금24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우리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께서 주로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골에서 농축산업을 하시거나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도 필요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25종의 중앙부처 보조금 사업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향후 보조금24는 어떻게 발전하나요? 저희들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약 6천여 개의 보조금 서비스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해서 많은 서비스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단체장님들이 보조금24를 다 알고 계십니까? 전국의 단체장님들께서 아마 보조금 서비스 사업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이나 유튜브를 보시면 우리 각 지자체에서 홍보한 것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홍보 콘텐츠를 재편집해서 즉 주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조금24가 국민에게 활용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발전하라면 지자체 협조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현재 그 보조금24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맞춤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은 연말에는 저희들이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맞춤 안내를 해드릴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먼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에게 주는 서비스가 약 6천여 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보조금24 시스템에 먼저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는 우선 접수 처리 방식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을 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는 정보 전달과 소통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조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구석구석에까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보조금24가 어떻게 행안부에서 나왔는지 진짜 신통황통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사례를 좀 국민들에게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몰랐던 서비스를 찾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놓쳤던 서비스도 있었는데 보조금24를 통해서 알고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 소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신 어르신은
공연 관람이라든지 도서 구매, 국내 여행 숙박과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문화 이용권 대상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을 하셨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또 공부하랴 아르바이트하랴 시간이 많이 부족한 그런 분들인데요. 모바일 휴대폰으로 쉽게 일자리 정보와 취업을 도와주는 교육 등의 서비스 정보를 언제든지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서비스는 없을까 궁금하시다면 보조금 24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용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잘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정부24 홈페이지나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시고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조금24 이용 동의 한 번만 클릭을 하시면 1, 2분 내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매체를 통해서 보조금24에 적극적으로 홍보될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으로 좀 팍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조금 24 막 첫발을 내딛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서비스입니다. 정부가 먼저 찾아주고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지역 주민의 삶을 또 살뜰히 챙겨주는 지방정부와 잘 협업을 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우리 정책정보 전달 매체로 역할을 해주시는 월간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국민이 보조금 24를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일이 없게 된다면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서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 24를 소개하실 때에 국민의 최저점에서 보조금 24를 안내하고 혜택을 처리해 주는 주민센터와 또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보조금 24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힘든 이 시기를 모두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보조금 24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에 굉장히 가치와 사명감도 느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아는 그날까지 현장을 샅샅이 뒤지면서 행안부와 함께 발맞춰서 성공으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